미국 노동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둔화될 거다.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CPI는 전년보다 2.9% 올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3.4% 오른 지난해 12월에 비해 크게 완화된 수준입니다. 지난달 근원 CPI는 전년보다 3.7%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해 12월 3.9%였던 것보다 상승폭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수치가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고요? 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연운에 따르면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 앞으로 3년 후 예상 인플레이션은 2.35%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1년 후와 5년 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값은 각각 3%, 2.5%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5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60% 수준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